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GTQ 포토샵 CS4 2급 기출 유형 문제 2회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할 거예요. 수험 번호 여러분들 수험자 유의사항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내용 그 위쪽에 있으니까 그거를 사용을 해 주세요. 수험자 유의사항 아래쪽에 있는 답안 작성 요령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럼 문제 1번 툴 도구 활용부터 하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뉴 눌러 주시고요. 사이즈 JPG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400에 500픽셀. 다른 것들 다 똑같죠? 틀린 거 있나 확인해 보세요. 기존에 했던 문제들하고 비교해서요. 자, OK를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파일 이름 안정해져 있죠? 자, 뷰에서 우선 여기 쇼에서 그리드라는 거 보이도록 해 주시고요. 이거 안 보인다면 에디트 메뉴에서 프리퍼런스 그리드에서 이거 설정하는 거 교재 각각 문제에 설명이 있으니까 이거 100픽셀 단위로 이렇게 보여지도록 지정을 해 주시고요. 자, 이제 파일 저장을 할게요. 파일에서 Save As 해 주시고 GTQ 폴더에 해야 되죠. 기존에 저장했던 이 파일들 있다면요. 다른 폴더로 옮겨 놓거나 아니면은 삭제를 해 놓고 작업을 해 주세요. 자, 저는 다른 폴더로 옮겨놨고요. 자, 파일 이름에서 여러분들 아까 수험 번호 얘기했죠? 자신의 수험 번호 확인해 주시고 자신의 이름 확인해 주시고요. 문제 번호 문제 1번이에요. 확인해 주시고 포맷은 포토샵의 PSD라는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파일 이름 보여지죠? 현재 100% 상태로 보고 있고요. GTQ 이미지 폴더에 두 번째 거 지금 이 파일들 다 복사해 놓으셨죠? 안 했다면 여러분들 그 자료 다운로드 받은 거 거기에서 파일 불러와 작업을 해주세요. 2급 다시 1번 파일 저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열었어요. 파일에서 여기 지금 저희 필요한 거는 여기 지금 무당벌레인데요. 이 파일 컨트롤 A를 해주시고요.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크기 조절해야 되겠죠? 컨트롤 T를 눌러서 조절을 해주세요. 출력 형태 보고 맞춰서 해주세요. 컨트롤 T 크기 조절 완료해 주시고요. 이 지금 무당벌레만 따로 하나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 작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펜 툴로 작업을 해야 될것 같은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도 작업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작업을 해 주시는데 위에 옵션 바에서 쉐이프 레이어로 하면 안 되고요. 여기 패스라는 거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작업을 해 주시면 돼요.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해서 보면은 워크패스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점선으로 보이면서 선택 영역으로 바뀌게 돼요. 컨트롤 J 키를 눌러서 복제를 하나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보여지도록요. 자, 그러면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부터 조절을 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회전도 시켜주시고 해줘야 돼요. 이 지금 크기는 눈금자 보고 여러분이 맞춰주세요. 엔터 치고 컨트롤 T 마무리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커스텀 쉐이프 툴로 만들어줘야 될게 있어요.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시고요. 위에서 쉐이프 레이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엔 쉐이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나뭇잎 같은 종류니까 네이처에 있겠죠? 선택을 해주시고요. 고사리 이파리 같이 생겼다고 하네요. 여기 바로 위쪽에 있네요. 자, 클릭을 해주시고요. 마우스로 적당하게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 다음 다시 옵션 바에서 스타일 없음 상태, 그 다음 색상은 컬러를 이렇게 색상 값 입력을 해주시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으로 가서 FX에서 그림자 효과 드롭 섀도우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우터 글로우도 선택을 해서 OK를 눌러주십니다. 작은 무당벌레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레이어 패널에서 쉐이프 1이라고 되어 있는 걸 레이어 2 아까 복제한 거 있죠? 그거 아래쪽 경계선에 가져다 놓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이렇게 무브 툴 해서 밑에서 다 놓으면 되는데요. 위치 조절이랑은 하나 더 만든 다음에 할게요. 자, 이제 이거를 컨트롤 J를 누르면 하나가 더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그대로 색상만 바꾸면 돼요. 여기에서 바로 그냥 더블 클릭하고요. 색상 값만
이렇게 바꿔주면 진한색으로 돼 있죠. 그러면 나뭇잎 색깔 다 다르니까 이두개 선택해서 컨트롤 T로 위치와 크기, 그다음에 회전까지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겠죠? 자, 지금 만들어온 이 쉐이프 휠 카피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T 한 다음에 출력 형태하고 맞게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꽃 모양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죠?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해 주시고요. 위에서 쉐이프 모양을 바꾸도록 할게요. 꽃 모양에 해당되는 거 찾아보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 플라워 7에 해당되는 게 같은 꽃 모양이네요. 자, 그러면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 할까요? 자, 여기 쉐이프 상태에서 하지 말고요.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2 상태로 와서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색깔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스타일부터 없음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색상 값은 흰색으로 이렇게 지정 OK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눌러주시고요. 스트로크 선택해 주시고 사이즈를 5로 조금 크게 지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색상 값은 컬러에서 색상 값 지정 OK를 눌러 주세요. 이제 글자 입력할게요. 호리존탈 타입 툴 여기 선택을 해 주시고요. 글자 글꼴 먼저 지정을 할까요? 여기 영문 상태에서 찾아볼게요. 해당 글꼴 선택을 해주시고요. 볼드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그냥 볼드로 놔두면 되겠네요. 글자 크기 50포인트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색상, 임의의 색상. 여기 뭐 스트롱 안 해도 되니까요. 그냥 이렇게 다시 바꿔놓을게요. 그 다음에 글자 클릭한 다음에 레이디벅스라고 선택 입력을 해주세요. 레이어 패널 하단으로 가서 여기에서 이제 FX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FX 가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라디언트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색상값 지정을 해야 되죠. 왼쪽 하단 더블 클릭한 다음에 흰색으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오른쪽 하단 더블 클릭한 다음에 거기도 지시된 값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에디터는 창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앵글은 90도 상태에서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또 하나 지시가 있죠. 여기 스트로크 선택해 주시고 사이즈 3픽셀 그리고 색상 값 컬러 클릭한 다음에 입력해 주시고 OK 눌러 주세요. 그리고 이제 OK를 해주면 이런 모양 나타났죠. 무브 툴 하신 다음에 이동을 그냥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미지로 파일 저장 한번 해줘야 되겠죠? 세이브 해제에서 이 파일 이름을 여기에다가 그냥 이미지라고 추가로 저장을 하나를 해줄게요. 이 파일은 제출할 파일이 아니에요. 이제 제출할 파일 만들게요. 뷰에서 쇼 그리드 없애주시고요. 뷰 파일에서 세이브 해제 하신 다음에 이번엔 이미지 파일이 아니고요. 그냥 파일인데 포맷이 JPEG 이 파일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를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장을 했다면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40에 50으로 10분의 1로 줄여 줘야 되죠. 여기 스케일 스타일만 체크 없애 주시고 이 상태에서 오케이 누르면 크기 작아졌고요. 이제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에서 여기도 이미지가 아니고 제출할 파일 이름 형식에 맞게 포맷은 PSD 파일로 저장을 해서 자, 기존의 파일 덮어쓰기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1번 파일은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문제 2번 사진 편집 기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이번에 똑같이 뉴 하신 다음에 400에 500 같은 크기죠. 여기서 OK를 해 주시고요. 자, 그리드 또 보이게 해줘야 되죠. 뷰에서 쇼 그리드 보이게 해 주시고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를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2번에 해당되는 파일이니까 문제 2번이라고 이 써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처음 불러올 파일은 2급-2.jpg 파일이에요. 이 파일을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화면에 보이게 해놓고요.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C 카피, 그 다음 컨트롤 V를 한 다음에 위치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이제 툴 패널 제일 하단에서 전경색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색상 검정으로 되어 있다면 그대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직접 입력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J를 누르면
레이어 1 카피라고 하나 복사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필터, 그 다음 텍스처 가서 여기에서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거를 선택을 해주면요, 전경색, 방금 지정한 검정색으로 여기가 채워지게 돼요. 그럼 이제 OK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바뀐 거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저희 이제 안쪽에 테두리 이 사각형 보이게 만든 작업을 할 거예요. 우선 뷰에서 여기 스냅되어 있는 상태로 해주시고요. 무브 툴 가지고 맨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250에 이렇게 딱 놓으세요. 다음으로 툴 패널에서 사각 선택 도구 있죠? 클릭을 해주시고 위에 옵션 바에서 패더는 0으로 해주시고 스타일은 픽시드 사이즈라고 해야 옆에 위드와 헤이스를 입력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310 지정해 주시고 높이 410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Alt 키를 누르고 여기 아까 지정한 것과 기존에 있던 격자, 여기 딱 마주치는 중앙 부분 있죠? 여기를 Alt 클릭을 해주시면 정확히 이렇게 사각형이 자동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테두리가 지금 너무 직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모서리 부분이요. 그래서 Select, Modify, Smooth 여기에서 10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대로 해 놓고 OK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90도로 되어 있던 게 살짝 둥글게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로 이 레이어 1 카피에 선택되어 있는 안쪽 딜리트 키로 지워버리시면 돼요. 지운 다음에 이제 테두리가 보여지게 해야 되겠죠? 에디트 메뉴에서 여기 스트로크 선택해 주시고요. 위드는 OPX 그리고 색상 클릭하신 다음에 지시된 값 입력. 그리고 로테이션은 인사이드 안쪽에 나타나도록 그리고 블렌딩과 오파시티 모두 다 기본 노멀 100% 상태로 놓고요. 제일 밑에 투명도 이 부분은 체크 없애주시고 그 다음 OK를 눌러주시면 이 안쪽에 이렇게 색깔 지정된 테두리에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제 레이어 패널 하단으로 가서 여기서 그 스타일을 추가할 건데요. 드롭 섀도우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바로 특별한 거 지시 없이 그냥 OK를 눌러주세요. 컨트롤 D 키를 눌러서 선택 영역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 이미지에서 2급 다시 3.jpg 파일 불러올 거예요. 자, 이 파일에서는 저희가 요 지금 달팽이 보이죠? 이 부분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위에 옵션 바에서는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쉽게 선택이 될 거예요. 그러면 바로 컨트롤 C 눌러주시고 컨트롤 V를 눌러주세요. 이제 필요 없는 창은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창에서 저희 크기를 먼저 조절해도 되고요. 조금 지나서 해도 되는데요. 이따가 선택 작업을 할 때는 좀큰 상태에서 작업하는 게좀 편할 거예요. 저희 문제지를 보시면요. 이 지금 이 달팽이 집 있죠? 이 부분만 색깔을 붉은 계열로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거를 그 붉은 계열로 조절 먼저 해줘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전체에 레이어 스타일 지정하는 게 있는데 그걸 먼저 해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교재 방식대로 우선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여기에서 아우터 글로우 이걸 선택을 해서 이걸 먼저 지정하도록 할게요. 지금 사이즈 5 상태에서는 잘안 보일 거예요. 사이즈 10 정도로 좀 키워서 OK를 해 주시고요. 크기를 조금만 더 작게 해서 모두 이 안에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할게요. 컨트롤 클릭을 해서 다시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이것만 이제 선택하면 되는데요. 저희 작업할 거 이번에는 여기 다각형 도구라고 있죠? 클릭해서 여기에서 가운데 거 폴리고날 라소 툴 선택을 해주세요. 위에 있는 옵션 바에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으로 더 가서 네 번째 거 교차 편집 서로 겹쳐 있는 부분만 선택을 할수 있게 돼 있는 이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 다른 데는 그냥 이렇게 그냥 막 클릭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만 달팽이 집 쪽만 선택이 되도록 이렇게 적당하게 클릭해서 처음 시작한 점으로 와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서로 겹친 부분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나고요. 자, 그러면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제일 가운데 있는 원 있죠? 이거를 눌러주신 다음에 휴 세츄레이션을 실행을 해주세요. 컬러라이즈는 따로 선택 안 해도 되고요. 휴 부분을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그래서 한 마이너스 40 정도로 가면은
여기 색깔이 붉은 계열로 보일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끝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창은 클로즈 탭 그룹에서 닫아줘 버리고요. 레이어 자주 보니까 레이어 다시 제대로 보이게 해놓으세요. 컨트롤 T를 눌러줘야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컨트롤 T를 하면은 여기 위에 것만 선택이 되죠. 레이어 2만 선택을 하면은 또 위하고 색깔이 이 영역이 안 맞아가지고 색깔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Shift 키 누르고 두개 아니면 Ctrl 키 누르고 같이 이렇게 선택을 해준 다음에 Ctrl T를 눌러서 같이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조절 끝났다면 엔터 키 눌러서 Ctrl T는 빠져나와 주시고요. 이제 파일 불러올게요. 사마귀 그림 있는 2급-4점 JPG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자, 여기 배경색만 선택하면 되겠죠? 여기 툴박스에서 매직 완드 툴 선택, 바로 클릭하면 이 안에까지 제대로 모두 다 선택이 됐네요. 그러면 셀렉트 인버스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컨트롤 C를 눌러서 카피해 주세요. 그 다음 컨트롤 V를 눌러주시고 컨트롤 T 하시면 이렇게 크기 조절 가능하죠. 크기 조절, 위치 조절 한꺼번에 모두 같이 해주세요. 컨트롤 T 끝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3 이거를 액자 안쪽에 들어가게 해줘야 되죠. 마우스로 레이어 패널에서 쭉 드래그해서 아래쪽 경계선에다 놓고 마우스를 딱 놓으세요. 그러면은 출력 형태처럼 위치 지정까지 완료가 돼요. 이제 그림자 지정할 건데요. 레이어 3에서 FX, 그다음 드롭 섀도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림자 나타나는 걸 봐야 되는데요. 자, 필요 없는 거 우선 닫아버리고 하도록 하죠. 다시 드롭 섀도우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럼 창 나타났는데 그림자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야 될 거예요. 여기서 디스턴스를 25 정도로 떨어뜨려 주면 이렇게 출력 형태처럼 많이 떨어진 그림자가 보일 거예요. 오케이 눌러 주세요. 마지막으로 문자 효과 작성할 건데요. 이 사각형 안에 있으니까 레이어 제일 위쪽으로 안 가고 그냥 작업을 해도 돼요. 툴 패널에서 T라고 되어 있는 거 글자 입력할 수 있게 해 놓고요. 글꼴 바꿀 필요 없죠? 볼드 바꿀 필요 없네요. 글자 크기 30포인트 엔터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바꿔야 되겠네요. 여기에서 색깔이 흰색으로 지정되도록 해주시고, 오케이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글자가 나타날 적당한 위치에 클릭을 해주시고요. 글자 그대로 그냥 입력을 해주세요. 글자 입력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레이어 패널에 이렇게 나타나고 글자 입력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자, 그 위에서 크리에이트 여기 와프 텍스트 선택을 해주시고 스타일에서 아래쪽만 블룩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 아크 로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모양 보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허리존탈 상태에서 밴드 그냥 플러스 50 상태에서 해도 될것 같아요. 오케이 눌러주시고 이제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스트로크 지정되어 있는 거 지정해야죠. 스트로크에서 사이즈는 3픽셀 되어 있고요. 컬러 클릭한 다음에 색상값 입력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OK 하시고요. 이 정렬 가운데 정렬되도록 좀 마우스나 화살표 키로 움직이거나 드래그해서 맞춰줘야 되겠죠. 문제 2번도 끝이 났으니까 저장해야 되겠네요. 임시 파일부터 저장할게요. show에서 그리드 체크 없애놓고 파일에서 save as 하신 다음에 여기 임시 파일로 이렇게 이름만 살짝 바꿔서 저장을 해놓을게요. 이제 제출용 파일 저장할게요. 파일에서 save as 해주시고 2번 파일인데 이번에는 포맷을 JPG로 바꿔서 저장을 해주세요. 파일 이름 규칙 맞나 확인하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돼요. 크기 조절, 아니, 이 퀄리티 조절 해주시고요. 그 다음 크기 조절 이제 해야 되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400에 500으로 되어 있는 거 40에 50으로 바꿔주고 다른 것들 확인하시고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파일에서 Save As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기존의 2번 파일 그대로 덮어쓰기를 해서 제출용 파일 마무리해서 저장하시면 끝이 나요. 그럼 이제 문제 3번과 4번 남았죠? 파일에서 여기에서 New 하시고 600에 400으로 지시된 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오케이 해주신 다음에 격자 보여야 되겠죠? 뷰에서 쇼 그리드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일 저장할게요. 파일에서 세이브 애즈 눌러 주시고 여기에서 이번에는 3번에 해당되는 파일 이름 지정해 주고 PSD 파일로 저장을 해 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거 배경색 적용하는 거할 건데요. 왼쪽 제일 하단에 이 전경색 클릭 한번 해 주시고요. 지시된 값 입력해 준 다음에 오케이 하고요. 전경색으로 덮어 씌우는 거는 Alt, Delete 키죠. 자, 이렇게 해 주시고 2급 다시 5번 파일 불러올 거예요. 드래그해서 불러다 놓고요. 자, 이거는 모두 다 선택할 거니까요. 파일 컨트롤 A로 모두 선택, 컨트롤 C 복사 닫아주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필터 메뉴에서 여기서 아티스틱에서 여기서 스펀지라는 거 있어요. 선택 그리고 바로 OK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효과가 적용됐고 크기랑 이 눈금 보고 잎사귀 모양 보고요. 맞나 그것까지는 좀 확인을 해주세요. 확인했다면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클릭해서 마스크를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툴박스에서는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위에 옵션에서 클릭을 해 보시면 그라디언트 에디터 나오죠? 자, 블랙 화이트라는 거 검정 흰색 선택해 주시고 오케이 눌러 주시고 다시 옵션 바에서 여기서 라이너 그라디언트 선택 모든 오말 오파시티 100%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하시면 적당하게 이 그라디언트가 지정되면서 자연스럽게 합성이 될 거예요. 이제 2급-6.jpg 파일을 불러올게요. 자, 장미꽃인데요. 저희 이 장미꽃 선택을 할때 기존과 좀 다른 툴을 사용을 해볼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여기 툴에서 여기에서 마그네틱 라쏘 툴이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 거 보이죠? 자, 요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요거는 색깔 경계에 있는 부분을 자기가 천천히 마우스 드래그 하면 알아서 자기가 선택을 해주게 돼 있어요. 클릭한 상태로 쭉 그냥 드래그 하면 되거든요. 위에 제일 위에 옵션 바에서는 첫 번째 거 아니면 두 번째 거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해주시고요. 패더 값 0으로 안티알리어스 체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보통 그냥 작업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드래그를 쭉 천천히 너무 빨리 하면은 제대로 안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꺾어져야 되는 부분에서는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꺾어지는 게좀 쉽게 될 거예요. 잘못 선택된다 싶으면은 딜리트 키 누르면 중간중간 점이 생기는 부위가 자동으로 사라질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펜툴하고 틀린 점은 처음 시작점으로 가서 닫아주면은 자동으로 선택도구로 이렇게 만들어져 버리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붙여넣게 됐죠? 자, 그러면 이건 필요 없으니까 이제 닫아줄게요. 그리고 크기 많이 줄여야 되네요. 컨트롤 T 눌러서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요. 그리고 회전 필요하면 해주고 여러 가지 눈금 잘 보고 여러분이 맞춰서 해주세요. 엔터 눌러서 컨트롤 T 종료해 주시고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그 다음에 이너 글로우라는 거 선택 그리고 사이즈를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10 정도로 키워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똑같이 작업해야 되는 파일인데요. 2급-7.jpg 파일을 불러와 주시고요. 이 파일도 역시 마그네틱 라쏘 툴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꽃 부분 두 개의 꽃 있죠? 이것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컨트롤 H 눌러주시면 격자가 잠깐 안 보여지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좀더 편할 거예요. 컨트롤 H는 다시 한번 누르면 다시 또 나타나요. 펜툴과 달리 바로 선택 영역 나타났죠? 컨트롤 C 복사 해주시고 컨트롤 V 해주세요. 그리고 제대로 됐으니까 이제 이건 필요 없죠? 닫아주시고요. 그다음 무브 툴 하신 다음에 컨트롤 T 하셔서 크기와 위치 조절 여러분이 맞춰주세요. 엔터 눌러서 컨트롤 키 종료해 주시고 FX에서 이너 섀도우 선택
그리고 나타나면 바로 OK 눌러주세요. 이제 2급 8번 파일도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파일 불러오면 역시 창 앞으로 보이게 이렇게 놓고요. 배경색만 선택하면 쉽게 할 수 있겠죠? 매직완드 툴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 보여지는 옵션 바에서 두 번째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선택. 그리고 바로 옆에 터럴런스는 60으로 좀 허용치를 크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컨티규어스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클릭을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밑에도 추가로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자동으로 추가로 선택이 돼요. 그리고 이 필요 없는 부분 있죠? 흰색으로 배경이 보여지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도 클릭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제 인버스 해줘야 되죠? 셀렉트 인버스. 그 다음 컨트롤 C로 카피를 하시고, 그 다음 컨트롤 V를 해주시면 창이 이렇게 나타났죠? 필요 없는 거 닫아주시고요. 무브 툴 하신 다음에 이거 컨트롤 T 하시고 위치 조절 해주세요. 조절을 했다면 엔터 눌러주시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눌러주시고 드롭 섀도우 선택, 그리고 베벨 앤 엠보스도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그외 출력 형태 참조하라는 거할 건데요. 출력 형태에 거기 표시된 거할 거예요.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해 주시고 위에 옵션 바에서는 쉐이프 레이어 선택해 주시고 그다음 쉐이프 종류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토크 버블이라는 게 있어요. 오케이 해 주시고요. 같은 모양 찾으시면 돼요. 여기 지금 토크 10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같은 모양이에요. 클릭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다시 스타일 없음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색상, 컬러 값은 지시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여기에서 FX 드롭 섀도우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OK 하고, 그리고 여기 레이어 패널에서 오파시티 100% 되어 있죠? 요 100이라는 거를 지시된 것처럼 70 입력하고 엔터 키를 눌러주세요. 무브 툴한 다음에 이제 위치 좀 조절을 해주도록 하죠. 크기도 여기 눈금 보고 맞춰주시고요.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 위에서 똑같이 적용을 하는데요. 이번엔 쉐이프에서 꽃을 찾아야 돼요. 네이처 선택 OK 해주시고요. 같은 꽃 모양을 찾아보세요. 민들레 모양 비슷하죠? 비슷한 거 있는데 잘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마우스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옵션 바로 가서 스타일 없음 선택을 해주시고요. 색상 지정된 값 입력 OK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무브 툴 하신 다음에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위치 지정해 주세요. 엔터 눌러 컨트롤 T 종료하시고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드롭 섀도우 선택, 그리고 나타나면 OK를 눌러 주세요. 문자 효과 지정할게요. 텍스트 툴 선택해 주고 위에서 글꼴 똑같으니까 바꿀 필요 없죠? 볼드로 되어 있고요. 글자 크기 40포인트 엔터, 그리고 글자에 대한 색상 따로 지시 없으니까 이미 색상 그대로 바로 클릭한 다음에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글자가 좀안 보이면 이미 색상이라도 좀잘 보이는 색상으로 해놓고 작업하는 게좀 편하겠죠?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레이어 패널 글자 이제 나타났죠? 그러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실행해줘야 돼요. FX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나타나면은 그라디언트 클릭을 해주세요. 왼쪽 하단 검은색 더블 클릭한 다음에 첫 번째 지시된 값 입력해 주시고 OK.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자 흰색으로 지정돼 있죠? 그냥 이 상태에서 OK 눌러 주세요. 그리고 앵글 값을 보시면 지금 90으로 되어 있는데요. 0으로 바꿔 주시면 오른쪽이 진하고 왼쪽이 옅은 색으로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지시가 하나가 또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스트로크 선택을 해 주시고요. 사이즈는 3픽셀. 색상을 지정해야 하는데 그냥 컬러가 아니고요. 필 타입 그라디언트 선택해 주세요. 다시 그라디언트 클릭한 다음에 왼쪽 아래는 첫 번째 지정된 검은색 0 6개,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더블 클릭해서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색깔 OK를 눌러 주세요. 그리고 OK에서 에디터 닫아 주시고요. 여기도 앵글을 조정해 줘야 되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색깔이 점점 진해져요. 자, 이 상태로 해서 OK를 눌러 주시면 돼요. 그리고 무브 툴 하신 다음에 좀 위치 조절 좀 해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로 왼쪽 화분 옆에 글자 입력할게요. 다시 텍스트 선택해 주시고, 이번에는 글자 먼저 입력을 할게요. 클릭한 다음에 글자 모두 입력을 해 주시고요. 컨트롤 A로 모두 선택. 그리고 글자 글꼴 지정해 줘야 되죠. 굴림이라고 바로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 16포인트 엔터. 그리고 글자 색깔 클릭한 다음에 OK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글자 색깔 바뀌었어요. 위치는 조금 이렇게 조절해서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 키 눌러 볼까요? 글자가 아직 잘안 보이죠? 자, 레이어 스타일 지정할게요. 스트로크 선택을 해 주시고 선은 2픽셀로 지정을 해 주신 다음에 컬러는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서 글자 색깔 지정 OK, OK를 해 주시면 돼요. 정확한 위치는 무브 툴 하신 다음에 다시 좀 정확하게 맞춰 주시고요. 그러면 문제 3번 사진 편집도 끝났죠? 그러면 임시 파일 먼저 저장할게요. 쇼에서 그리드 없애놓고 파일 세이브 애즈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3번의 임시 파일 우선 저장을 해놓을게요. 저장하시고 제출 파일 두개 저장해요. 자, 뷰에서는 아까 했으니까 파일에서 세이브 애즈 하신 다음에 바로 3번 파일인데 형식이 JPG인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되죠. 원래 크기 이 파일로 저장을 퀄리티 조절해서 해주시고요. 저장했다면 이제 사이즈 줄여야 돼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를 60에 40으로 사이즈를 줄여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파일 세이브 애즈에서 이번엔 3번 처음에 만들었던 파일 그대로 덮어쓰기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파일 닫아주시고요. 문제 4번 이벤트 페이지 제작하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New 해주시고요. 600에 400 그대로 OK를 해주세요. 그리고 뷰에서 Show Grid 해놓고 작업하는 게 보기 편하죠?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파일 저장부터 해야 되겠죠? 파일에서 Save As 하신 다음에 파일 이름 형식대로 저장을 해주세요. 포맷은 PSD 형식 저장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첫 번째 지시인 2급-9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이 파일은 그냥 Ctrl A로 모두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Ctrl C 카피, 그리고 Ctrl V를 해주시고요. 크기 조절하려고 했는데 위치 조절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제 필터로 가서 필터에 블러라는 거 있어요. 그리고 블러 여러 가지 있는데 가우시안 블러라는 거 있어요. 여기 지금 4.0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에 따라서 이제 블러 효과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나거든요. 자, 그냥 출력 형태에 비슷한 것 정도 해당되는 3 정도로 지정을 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작업할 거예요. 이미지에서 2급-10번 파일 불러와 주세요. 자, 불러온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엔 펜툴 작업을 하셔야 돼요. 펜툴 선택을 해 주시고, 그리고 위 옵션 바에서 패스되어 있는 상태로, 그리고 다른 것들 선택, 제일 첫 번째 거로 요 선택 방법, 에드 투 패스 에어리어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선택을 해주세요. 작업을 하기 전에 교재 페이지를 보고 출력 형태를 보면은 여기 이만큼은 필요가 없어요. 이만큼 필요 없으니까 여기도 일부러 막 작업할 필요 없겠죠? 적당한 곳에서 그냥 밑으로 쭉 바로 와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작업하고 패스 이 지금 영역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 컨트롤 엔터 키 누르면 패스 영역이 선택 영역으로 바뀌어져 보이죠? 그러면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컨트롤 V를 해주세요. 제대로 된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은 닫아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무브 툴 하신 다음에 위치와 크기 조절 좀 해주세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가서 FX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인어글로우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사이즈를 10픽셀을 지정을 해주세요. 조금 더 키워주면 아까 지저분하게 보이던 것도 이제 사라져서 안 보이게 되죠? OK를 눌러주세요. 이제 2급-11번 파일을 불러와 주십니다. 자, 파일 불러온 다음에 여기 지금 요 지금 풍뎅이 곤충만 필요하죠? 그래서 매직완드 툴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위에 옵션 바 여기서 터럴런스는 60 정도로 좀 크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좀 쉽게 이 곤충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살짝살짝 선택 안된 부분은 마저 이렇게 그냥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컨트롤 C로 카피하면 되겠죠?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복사 제대로 됐으니까 다리랑 다 제대로 됐죠? 필요 없는 거 이제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 T 눌러서 플립 호리존탈 요걸 해서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 출력 형태에 맞게 배치를 해주세요. 엔터 눌러서 컨트롤 T 빠져나오고 FX 드롭 섀도우에서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세요. 바로 다음으로 2급-12번 파일 불러올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곤충과 배경 무늬가 조금 어색하게 아까처럼 구분이 뚜렷하지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여러분이 편한 거 사용하시면 되는데 교재에서 펜툴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펜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에서 요거 스냅 체크 없애고 펜툴 작업해야지 편하다고 그랬죠? 여러분도 작업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역시 컨트롤 엔터를 눌러 주셔야 되겠죠?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복사됐으니까 이건 닫아주시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절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회전도 시켜주고 맞게 조절을 해서 배치를 해주세요. 엔터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2급-13 파일은 불러오기 전에 하트 그 모양을 쉐이프 툴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쉐이프 툴 작업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먼저 메뚜기에 있는 드롭 섀도우 지시는 마무리 해주고요. 그 다음에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 옵션 바에서 모양 만드니까 쉐이프 레이어 선택, 그리고 쉐이프 모양 이제 지정을 해주는데요. 하트 뒤에 있는 왕관 말고 저 무늬 있죠? 장식 무늬. 네, 그거부터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클릭을 해서 선택, 그리고 드래그해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스타일 없음으로 선택해 주시고 색상 지시되어 있는 값으로 변경하고 OK 눌러 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에서 이것도 역시 지시된 드롭 섀도우를 선택해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선 무브툴 한 다음에 크기 위치 컨트롤 T도 필요하면 하시고요. 배치를 해주세요. 엔터 눌러주시고 두 번째 쉐이프는 하트를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쉐이프 옵션 바에서 여기서 이제 하트 찾아야 되겠죠? 자, 심볼 쪽으로 가볼까요? 자, 심볼 쪽에서 하트가 있나요? 쉐이프 쪽으로 가니까 이 하트가 있어요. 자, 원하는 하트 모양 찾아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모양이 좀 틀리죠? 원하는 하트 모양 선택을 해주시고요. 적당한 크기로 또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세요. 자, 만들어졌죠? 그러면 지시되어 있는 대로 스타일 먼저 없애주시고 색상값 지시된 걸로 색상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이너 글로우라는 거를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이즈를 좀 크게 지정을 해줄게. 한20 정도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스트로크 선택을 해주는데요.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라는 거로 선택을 해줘야 돼요. 사이즈도 좀 키워줘요. 6으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클릭해서 이제 색상을 지정해야 돼. 왼쪽 아래 거 더블 클릭해서 첫 번째 색상값 입력. 오른쪽 아래 흰색으로 돼 있으니까 바꾸지 않고 그냥 OK 하고 에디터 닫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앵글은 한 70도 정도로 이 정도 각도로 조절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제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위치 살짝 돌리는 회전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엔터 눌러주시고요. 이 위에 아까 장식 모양도 똑같이 하트하고 맞춰서 같이 컨트롤 T를 해서 똑같이 회전을 시켜서 맞춰주세요.
자, 이렇게 조절해서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엔터키 눌러주시고 다시 하트 이 쉐이프 2 레이어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 작업할게요. 여기에 들어갈 그림 2급 다시 13번 파일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파일을 이제 이 상태에서 컨트롤 A로 모두 선택, 그 다음 컨트롤 C로 카피해서 우선 컨트롤 V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좀 조절을 해주세요. 이 안에 지금 안 들어가 있어도 어느 정도 이벌 모양으로, 이 눈금으로 크기 좀 가늠해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엔터키 눌러서 컨트롤 T 빠져나오시고 필터에서 아티스틱의 여기서 필름 그레인 효과로 지정을 해주고 바로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게 하트 안에 보여줘야 되죠? 자, 이 레이어 5와 샵 세이프 2이 경계에서 알트 클릭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나타나고요. 위치 좀더뭐 조절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해주시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이벌 사진은 오파시티를 지시된 값 80%로 입력, 엔터 키를 눌러주십니다.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 한번 선택해 주시고 위에서 쉐이프 모양을 선택을 할 거예요. 네이처로 가 주신 다음에 풀 모양 있어요. 그라스 1이라는 거 마우스 올리면 이름 보이죠? 선택해 주시고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스타일 없애 주시고 그다음 색상 지금 바꿀 필요 없죠? 지시사항을 보면 거기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레이어 패널로 가서 여기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클릭, 그리고 왼쪽부터 지정을 해야 되죠. 왼쪽 아래 더블 클릭해서 첫 번째 색상 값 입력해 주시고요. 오른쪽 아래 더블 클릭해서 세 번째 색상 값 입력을 해 주시고 가운데 마름모 아래 여기를 클릭하셔서 50%로 맞춰 놓으시고요. 여기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두 번째 색상 값 입력 OK를 해주세요. 그리고 OK를 해주세요. 앵글은 90도 상태로 놔주시고요. 하나 더 지정돼 있죠? 거기서 아우터 글로우라는 거 선택해 주시고 이제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회전도 필요하다면 회전까지 마무리를 해주세요. 엔터키 눌러서 컨트롤 T 빠져나와 주시고요. 이제 문자 입력할 거예요. 툴에서 T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 수평 문자 도구 해주시고요. 글자 먼저 선택을 해줄게요. 타임 뉴 로만이라는 거. 자, 요거 클릭해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걸로 볼드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글자 크기는 15포인트 엔터 쳐주세요. 색상은 여기에서 검정색이죠. 영 6개로 되어 있는 거 해주신 다음에 클릭해서 글자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 후 컨트롤 엔터 눌러서 글자 빠져나와 주시고요. 위에서 이 와프 텍스트 선택을 해서 스타일 논으로 되어 있는 거를 부채꼴 아크라는 거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호리전탈 밴드 50으로 되어 있는데 한40 정도로 줄여보도록 하죠. 그리고 OK를 해주시고요. 위치 좀 맞춰주시고 이제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눌러주시고 스트로크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스트로크에서 사이즈 2픽셀 선택, 그리고 컬러는 지시되어 있는 값 입력 OK를 눌러주시고 자, 그런데 뒤에 또 하나가 있죠? 그냥 컬러가 아니네요. 그라디언트에서 다시 지정해를 해줄게요. 왼쪽 아래 첫 번째 값 입력해주시고 자, 이렇게 6자리 입력해주시고 오른쪽 아래 클릭해서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OK 눌러주세요. 앵글, 각도는 0도로 바꿔주시고 OK를 해주시고요. 이제 다음 또 글자 입력할게요. 두 번째 거 다시 텍스트 입력을 하는데 이번에 한글 글꼴이에요. 도둠이라고 입력을 해줘 보시고요. 그러면 도둠 선택 쉽게 됐죠? 글자 크기 35포인트 엔터 쳐주시고요. 글자 색깔 흰색으로. 그런데 지금 제가 작업을 하는 거 보시면 계속 바뀌고 있죠? 이렇게 작업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글자 먼저 입력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교재 설명대로 따라서 해도 자꾸 실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글자 먼저 입력을 하고서 그 다음에 작업하는 거로 하도록 할게요. 자, 글자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컨트롤 A로 모두 선택. 이제 도둠이라는 글꼴 자 선택 먼저 반드시 해줘야 되죠. 이렇게 해주시고 35포인트 엔터. 자 여기 글자 색깔 지시돼 있는 거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오케이 해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로 들어갈게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빠져나온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여기서 스트로크 선택을 해주세요. 3픽셀 컬러 클릭한 다음에 색상값 입력하고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에서 빠져나오면 돼요. 위치만 이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글꼴도 똑같이 작업할 거예요. T툴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글자 도둠 글꼴 글자 크기 17포인트인데요. 글자 먼저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밑에 쪽에 가서 글자 입력을 해줄게요. 입력하고 컨트롤 A로 모두 선택 도둠에서 글자 크기 17포인트로 지정 엔터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지정해야 되는데요. 자 컨트롤 엔터 키를 먼저 눌러주세요. 그리고 와프 텍스트 들어가 주시고요. 스타일을 논에서 위쪽이 넓은 조개 셀 어퍼 쪽으로 그리고 이 호리존탈 그리고 밴드는 50으로 되어 있는데 50은 너무 많이 구부러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20 정도로만 지정을 하면 적당하게 구부러지게 되죠. 자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레이어에 FX를 눌러주신 다음에 드롭 섀도우를 한번 실행을 해주시고요. 스트로크 선택하신 다음에 사이즈를 2로 수정을 해주시고 컬러 클릭해서 지시되어 있는 값으로 입력 OK를 해주시고 OK를 하면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위치 좀 조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작업이 끝이 났는데요. 그나마 배경에서 티가 나는 이쪽 이렇게 대각선 부위 그리고 오른쪽 여기에 대각선 부위 이 부위가 출력 형태하고 조금 안 맞죠? 그런 경우에는 레이어 패널에서 해당 레이어로 간 다음에 다시 컨트롤 T를 눌러서 그거를 방향을 찾아 맞춰주면 되겠죠. 회전을 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이 맞춰줘 보세요. 이 정도 각도라면 맞겠네요. 자 배경은 마무리 해주시고 틀린 거 있나 좀 확인을 해줘 보세요.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이 버섯의 밑에 쪽이 빠져 있네요. 그래서 저는 버섯을 다시 한번 추가로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작업을 마무리해야 되겠죠. 파일 저장을 하기 전에 뷰, 쇼, 그리드 없애주시고요. 파일에서 Save As에서 임시 파일 4번 파일을 저장을 해놓도록 할게요. 자 저장해 주시고 이제 제출할 파일 저장을 할게요. Save As 한 다음에 포맷을 JPG로 바꿔주시고 자 임시 파일 아니죠. 제출할 파일명 지정을 해서 크기 맞춰서 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조절해 주셔야죠. 60에 40으로 10분의 1로 줄여주시고 OK. 그 다음 파일에서 Save As에서 정답 제출할 파일 자 파일 이름 덮어쓰기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닫아주시고 이제 필요 없죠. 닫아주시고요. 이제 필요한 거는 임시 파일이 아니고 제출할 파일들 총 8개 파일 제대로 제출하시고 시험 끝내면 돼요. 다음 시간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